엘리트주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플로티누스에 대하여. 3세기 전 세계는 요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중국은 삼국지 전설이 주조된 난세였고, 인도는 민중의 고통 탓에 대승불교가 발전했으며, 로마는 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던 시기였고, 한국 또한 삼국의 분열로 파탄의 지경이었죠. 당시 지식인들은 세계의 아픔을 해소할 현명한 해안을 내놓기보다 강자에게 아첨하는 참모로 살아가거나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을 선전하며 배타적 선민사상을 유통시켰습니다. 엘리트주의가 일반화된 것이죠. 실력자에게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잉여의 권력이라도 배분받고 싶은 알량함이 세계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영지주의라 불리던 그노시스파가 오연제 이후 무너져가는 로마 세계의 주류를 이루죠. 이때 정면으로 저특권적이고 배타적 엘리트주의의 폭고를 고발하며 플라톤을 부활시킨 플로티누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식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들은 세계가 더럽고 육체는 타락했다고 전제하죠.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순결한 주인이라 믿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고 이편과 저편을 나눠 특권을 정당화시키는 오래된 권력체계죠. 모든 엘리트주의의 성향입니다. 사실 세상이 악하다고 선전하는 세력들의 다수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위험과 고난을 증폭해 제 존재를 과시하죠. 예컨대 저들은 빨갱이들이다. 저들이 세상을 망쳤다. 우리가 앞장서 저 타락한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철진한 적색 선전들은 혐오로 힘을 키우고 선택을 약속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종용하죠. 검은 어둠이 짙을수록 선택받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 또한 강화되는 바 엘리트주의로 포장된 보수주의는 이를 이용해 제 권력을 지킵니다. 그러나 절대 어둠의 세계라 할지라도 청렴함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진정 영적 지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세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도리겠죠.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플로티누스는 이 은밀한 엘리트주의에 맞서 보편을 획득할 철학을 수립합니다. 난세의 시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낮은 자리까지 약동하는 세계의 정신을 구출하는 것이라 믿었죠. 세계를 지켜내려는 시도가 곧 세계를 개선하는 실천 적 지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육체와 물질만을 문제 삼을 때 인간의 꿈과 이상은 병들고 다가올 호기의 미래까지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입장에서 플로티누스는 엔네아데스를 씁니다. 제자 포르피리오스가 편집했죠. 천년 이상 명성을 유지한 고전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책이기에 간소하게 소개합니다. 우선 엔네아데스는 마치 혼란의 시대의 질서를 재구축하고자 비례와 균형을 복권하는 의도에서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편을 주제군으로 분류하고 각 주제군에 9편의 작품을 배당해 54편으로 편성했죠. 6은 헬레니즘 시대의 완전수입니다. 왜냐?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고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기 때문이죠. 일관성이 진리를 현현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일관성이야말로 세계정신의 도대니까요. 또한 엔네아데스의 원뜻을 나타내는 숫자 9는 1과 0의 결합에서 하나의 자리를 비워낸 숫자입니다. 의도된 결핍을 상징하죠. 인간은 죄다 하나쯤은 빠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세계의 개선에 어떤 좌절도 있을 수 없다는 암시입니다. 더구나 결핍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이기도 하죠. 결핍 없는 욕망은 없고 결핍 없이 변화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소수만이 순결하다는 엘리트주의는 인간에 대한 몰히해라고 볼 수 있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면 타락을 푸념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전력해야 하는 것이 지식인의 윤리오 소명입니다. 엔네아데스는 1군의 윤리학을, 2군과 3군의 자연학을, 4군부터 5, 6군까지 형이상학을 배치시켰습니다. 윤리학을 선두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3세기 시대 혼란을 방증하죠. 긍지가 살아있던 시대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질문하지 않습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쓰고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쓸 수 있었던 이유죠. 근원에 대해 우선 따져묻는 경향이 활기의 철학, 즉 상승하는 철학의 특성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철학사를 접선하면 총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생기 높은 판단력을 훈련할 수 있겠죠. 여하튼 필로티누스는 자신의 철학을 헤놀로지라 명명합니다. 헤는 하나라는 그리스어이므로 헤놀로지는 하나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죠. 진리는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왜냐? 존재는 완전해야 하고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은 존재는 오류입니다. 플로티누스의 표현을 들어봅니다. 그대는 이미 그전의 전체였는데 정확히는 어떤 것이 그 전체 외에 그대에게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 덧붙음 자체에 의해 그대가 전체보다 작아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덧붙음은 전체의 질서에 속하는 덧붙음이 아니고 비존재의 덧붙음이었기 때문이다. 진리는 존재와 같아야 합니다. 온전한 존재를 위해서죠. 따라서 덧붙음은 죄다 가짜이며 비존재입니다. 이 전제가 깨지면 학문은 중심없는 부산물에 대한 편집증이 되고 삶은 알맹이 빠진 껍질입니다.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재차 플라톤의 두 세계론을 상기해야 합니다. 세계는 감각적 세계인 가짜와 지성적 세계인 진짜로 나뉘죠. 감각적 세계는 끝없는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탓에 진리는 하나다라는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세계는 존재가 아니며 존재가 아닌 세계는 가짜죠. 이 감각적 세계는 이데아의 참여를 통해서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계가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플라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티마이오스의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했다는 암시적 예화가 있으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돼 있죠. 플로토네스는 이 생략된 창조론을 수정해 유출론을 주장합니다. 창조는 유출보다 더 신비적이고 더 특권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 창조는 단발의 사건이기에 필연적으로 내 존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부적 체계가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창조론은 민중들에게 진리의 출발점인 우리 모두의 고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노력하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이상을 품고 누구나 애쓸 수 있겠죠. 돌아갈 곳이 분명한 인간은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근대 위의 인간을 두고 고향이 사라진 존재라 명명한 이유도 이와 같죠. 모두가 갈 수 있는 이정표로서 유출론은 창조론보다 대중적입니다. 생략과 압축이 아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죠. 내가 유출된 것으로 회귀하고픈 욕망을 자극하는 철학입니다. 유출된 그 원점을 향한 바라봄의 욕망이기도 하죠. 본다는 것은 봄의 욕망이라고 플로티누스는 표현했습니다. 이 봄을 위한 도구가 철학이기에 삶은 어떤 열망이며 추구한 그 사람에 의한 어떤 발견과 같은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수정해 플로토니스는 이 발견을 4단계로 구체화시킵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천 철학이죠. 첫 번째 단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무대죠. 이 일상을 제대로 볼 때 첫 도약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푸시케의 길이 열리죠. 푸시케는 숨을 뜻합니다. 생명 원리죠. 이 생명력이 플로티누스를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는 철학자로 세울 근거입니다. 생명 없는 이상은 공허하며 탁월한 생명력은 탁월한 몸을 지닌 민초들의 활동에서 움트니까요. 엘리트주의자들은 생명보다 정신을 강조합니다.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생명 없는 정신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전제를 강화시키죠. 정신 차려. 누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상상해보면 감각될 수 있는 성향 입니다. 푸시케로의 단계에 오르면 우리는 육체적 충동으로부터 1차적으로 해방을 맛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지킬 때 감각되는 쾌활함 같은 것이죠. 이 쾌활함으로부터 이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이 바뀌는 가장 밑단의 능력으로부터 빛나는 존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푸시케적 훈련이 온전한 궤도에 오르면 비로소 누수가 요구됩니다. 누수의 충족은 생명의 충족보다 훨씬 더 강렬하죠. 무엇보다 공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는 공부에 몰입해보면 알게 되죠. 철학 차이한 건 제대로 읽었을 때 정신이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넘어 저 높은 경지로 오르고픈 의욕이 생깁니다. 이 의욕으로 궁극의 언어를 잡아챌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의심없이 깨닫게 되죠. 이 단계 D 마지막으로 오를 궁극의 고향은 일자의 세계입니다. 일자의 세계는 완벽한 생명력의 세계고 정신의 꿀이 흘러넘치는 진리의 세계이지만 언어라는 도구가 온전히 구현할 수 없는 세계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경지입니다. 플로티누스도 이 세계를 딱 4번 체험했다고 수례했죠. 만만한 지경이 아니라는 뜻이고 생의 결정적 주기 때만 접선 가능하다는 은유입니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한 번씩 그리고 죽음 가까이에서 죽음에 패배하지 않았을 때 또 한 번 이 세계의 통로는 열리죠. 오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욕과 일관성 높은 삶을 꾸리는 존재들에게 허가된 가능성입니다. 물질의 세계로부터 일자의 세계까지 진전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정화죠. 정화는 금욕과는 다릅니다. 플로티누스는 수소승이 아니었죠. 금욕은 충동의 지배가 두려워 어거지로 참는 도피력이고 정화는 충동을 지배해버리려는 추진력입니다. 정신문성에선 정화를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해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일이라 규정합니다. 이를 플로티누스적으로 변환하면 비속한 상태를 신성한 상태로 바꾸는 일이죠. 둘째는 관조입니다. 플로티누스의 제자 포르피리오스는 스승의 관조에 대해 이런 묘사를 남겼죠. 그의 뉴스가 드러나 그 빛이 그의 얼굴까지 비추었다. 가벼운 땀이 났고 온화함이 빛났으며 질문자들에게 부드러움과 지적인 활력을 보여주었다. 푸시케, 즉
즉 생명이 주는 활력을 넘어 오랜 시간 정신을 단련시킨 사람만이 장착할 수 있는 경지죠. 관조는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억압으로부터 탈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관조적 경지를 응원하기보다 비난하며 보수적이고 낡은 관념이라 치부하곤 하죠. 반지성주의가 그릇되게 습합한 탓이 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조는 결코 보수적 경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경지를 겪지 못했을 뿐이죠. 플라톤 주의자들은 거의가 혁신의 아이콘이며 진보주의자였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신분차별까지 두지 않았죠. 황제부터 노예까지가 그의 제자였고 친구였으며 동지였으니까요. 정화와 관조는 학습의 소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알면 선택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니까요. 모두를 위한 알만이 진짜 알미죠. 진리는 하나니까요. 이 지식의 평등성의 태제 속에서만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머셋 몸의 다음과 같은 말은 깊은 충고죠. 독서하는 습관은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은신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상을 품고 이상을 실천하고 이상을 관조하는 삶이 좋은 삶이고 좋은 삶만이 복된 삶이며 이 복된 삶이 바로 존재 그 자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플로티누스의 말 따나 그대들 안에 신을 우주 안에 신성에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는 일상이 되길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